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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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는 이 아래에서 세 분 말씀 나누시고 또 노래 찬양해 주시고 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 아니 이렇게 찬양도 좋고 말씀도 재밌게 또 은혜롭게 잘 하시는데 왜 나를 굳이 부르셨나? 세 분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또 사실 잠깐 했습니다만 또 세 분이 밝히시지 않는 우리가 궁금한 이야기들이 또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살짝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같이 걸어가기 팀 가장 궁금한 건 사실 세 분이 얼핏 이렇게 보면 우리 연평한 씨, 임성규 씨 오늘 오렌지빛 컬러 입으신 거 말고는 무슨 공통점이 있으실까? 아,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말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팀이 같이 걸어가기라는 이름으로 같이 활동하게 됐을까?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들 만나신 사이세요? 일로 만난 사이고요. 네. 아, 정말로 제가 2009년에 이제 다른 앨범 작업하다가 그때 코러스를 하러 온 찬미 자매 대학생이었어요. 아이고, 나이가 밝혀지나요? 괜찮습니다. 네, 네. 요즘 일찍 대학 들어가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만나면서 너무 이제 보컬이 좋고 제가 듣기에 너무 잘 부르셔서 나중에 혹시 제가 앨범 내면 좀 피처링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만났고요. 그러면서 제 1집을 진행하면서 다른 분들에게도 노래를 많이 부탁드렸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전문용어로 까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찬미자매가 가까워지면서 더 많은 노래를 불렀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팀이 됐고 네. 그 뒤에 이제 남자 보컬이 필요했거든요. 필요하죠, 그죠? 네, 그래서 성규 형제를 또 영입을 했습니다. 아니 임성규 형제님은 어떻게 알고? 아 네. 강남 중앙 침례교회 다니시던 목사님께서 네. 여기 형제교회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맞죠, 성규 형제?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찾는다고 SNS에 글을 올렸더니 이 형제 어떠냐 하면서 특송하는 영상을 올려주셨어요. 네. 내가 찾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연락을 했는데 네. 정말 수없이 거절하더라고요.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아니 사실은 이렇게 지금 들어보면 그럼 연평아 씨께서 두 분에게 러브콜을 보내신 거잖아요. 네. 네. 두 분은 그 제안을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조찬미 씨. 저는 네.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이 너무 좋아가지고 덥석 물었고요. 네.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물길 잘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네. 네. 줄을 잘 선 것 같아요. 저는 경우가 좀 다른데요. 네. 그 연락하셨을 때 저는 이제 그 아이돌은 아닌데 회사에서 연습생 하고 있었어요. 아, 소속이 네. 있으셨구나. 네. 그때는 네. 뭐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거절하다가 한 그 1년 지나서 제가 이제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오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아 이제 음악 그만해야겠다 이제 고민할 때 그때까지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1년 동안. 진짜요? 네네. 네. 집요하신 성격이시군요. 그때까지 보컬이 안 구해지신 거세요? 사실 성경제 말고는 연락한 사람이 없어요. 아, 저도 네. 의심했었거든요. 여러 명 거쳐왔나 이렇게 다시 돌아왔나 하는데. 아, 그것도 지금 말한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아하. 혹시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자유의 몸이 되신 거 아닐까요? 아, 또 그 기도가 또 이렇게 네, 네, 그렇다고 오늘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여러분도 얼굴 보니까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한 아름다운 같이 걸어가기라는 팀이 만들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같이 걷기까지 정말 시간이 좀 걸렸나요? 네. 이름은 또 어떻게 지으신 거세요? 이름은 저희가 같이 걸어가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는 이제 Walking Humbly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걷는다라는 의미의 이제 그런 노래를 만들고서 저희가 먼저 둘이 이제 프로젝트 공연을 한번 하자. 그래서 무슨 이름으로 할까 되게 고민하다가 그래 하나님과 함께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의미로 그냥 같이 걸어가기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해서 원래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젝트 공연명이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저희가 이렇게 함께 활동하면서 계속 초대나 이제 섭외 문의가 같이 들어오니까 계속 공연을 하러 다녔더니 이제 자연스럽게 팀 이름이 같이 걸어가기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을 너무 고민했지만
네, 더 이상 뭐 고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네, 같이 걸어가기란 이름 참 좋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이름인 것 같아요. 네, 연평한 씨는 또 이름하면 어릴 때부터 뭐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많이 네, 들었습니다. 네, 연평한 본명이시고. 네. 네, 다행히 본명입니다. 그리고 직업이 송라이터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직업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지금 2월 1일인가요? 네. 네, 이번 달까지가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 지금 16년 정도 일했어요. 네. 이번 네. 달까지라 하시면 이제 오기 전에 사직서를 내고 왔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럼 보다 이 같이 걸어가기와 이 음악 작업에 집중하시겠다라는 네, 각오신가요? 그렇게 좀 집중하면서 살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섭섭했겠는데요? 선생님 아주 인기 있는 선생님이셨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16년 등간의 그 교직 생활을 정리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은데 또 뭐랄까요? 이런 이번에 이 공연이 미주 공연 일정이 또 아주 중요한 의미, 하나의 정리를 하고 새로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참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도 기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찬양 사역자로서의 뭐랄까 새로운 한 페이지, 한 장을, 한 챕터를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 질문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찬양 사역자, 특히 작곡가의 길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네. 피아노를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리고 시골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반주자로서 계속 살아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뭐 책을 읽다가 어떤 인사이트가 이렇게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큐티하듯이 그냥 노래로 남겨놓는 습관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였어요. 네. 중2 감성부터 시작해서 네. 또 저 외아들이어가지고 친구가 별로 없으니까 집에 오면 또 부모님은 바쁘시고 방에 앉아서 피아노 치면서 뭐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10년 정도 곡을 쓰다가 이 곡이 정말 나만 좋은 건지 어떤지 좀 검증을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기타를 배우러 가는데 기타 학원 선생님께서 찬양 사역자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제 곡을 검증 좀 해달라, 피드백 좀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이제 그분이 곡을 들어보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시고 또 다른 찬양 사역자분의 앨범에 제 곡을 추천해 주셨어요. 네. 이제 그게 시작이 되어서 연결이 되면서 작곡가로 이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시작이 됐군요. 그렇게 시작이 돼서 이제 찬미 씨도 만나고 네. 성규 씨도 만나고 네, 네. 이렇게 한 팀이 됐는데 자 그렇다면 찬미 씨 이야기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찬미란 이름 자체가 네. 왠지 부모님께서 아, 이 아이를 정말 그 아기 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줄 때 생각을 하잖아요. 이 아이에게 어울리는 이름,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정말 저도 저희 아이 이름 지을 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떤 의미를 담은 이름을 지어줄까. 근데 이름에서부터 어떤 뭐랄까요, 그런 운명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는 그냥 한글로 찬미하면 하나님을 찬미한다라는 뜻도 담겨 있지만 한자로 풀이하면 칭찬을 찬자에 가득 찬 모양이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결국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곧 칭찬받아 마땅할.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하나님께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할. 조심스럽고 자신이 없어지는데요. 제가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소극적이어가지고요. 보기에는 굉장히 무섭게 네, 되게, 생겼거든요. 네, 되게 소심해서 네.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쑥스러워졌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이름을 지으실 때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그리고 그 찬양하시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계시겠죠. 아멘. 잘한다 잘한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네. 네, 더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노래를 꽤 잘하시고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꿈을 꾸셨다고 들었는데. 네. 네. 그 아버지가 이제 살아생전에 성악을 하셨다 보니까 음악 선생님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음악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고 자랐고요. 또 저를 5년 만에 낳으셨어요, 부모님이.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제 뱃속에 임신하셨을 때 저보다 먼저 저와 상의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 엄마의 기도대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가 많이 노래하시는 모습들을 네. 보고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많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영향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능과 어머니의 기도로 네. 네, 찬미 씨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네요. 아, 네.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잠깐 듣기로 우리 성규 형제는 오늘 이 무대가 더 떨린다고. 네네. 네. 작년에도 이 세미아교회에 오셨는데 네. 그때는 찬양을 하지 않으시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네. 풀을 뽑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타우스라는 네. 지역에 성교 갔는데 네. 그 파트가 있더라고요. 네. 뭘 할래 이렇게 고르는데 어린애 초등학생들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있고 네. 중고등학생들 같이 하는 게 있고 풀 깎는 게 있다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네. 제가 영어가 좀 약해요. 많이 약해요. 네, 근데 영어가 약하고 제가 애들이랑 좀 어색하거든요. 아, 네. 제가 조카가 두 명인데 아직 조카랑도 좀 어색해요. 그래서 고민을 했을 때 피해가 안 돼야 되니까 네네. 풀을 깎겠다. 군대에서 다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풀 깎겠다 해서 풀을 좀 깎다 왔습니다. 네. 참 이 군대가 사람을 참 많이 성장시킵니다. 네. 네. 근데 이 미국에서 풀 깎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중요한 일이고 아주 힘든 일이고 누군가가 해주면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귀한 사역을 하셨는데 그 풀 깎던 모습만 보던 분들이 여기에 오늘 오셨다면 분명히 몇 분들 많이들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모습 보면서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조금 더 친해도 될 걸. 풀 깎을 때 물 한 병 더 갖다 줄 걸. 풀만 깎는 사람이 아니구나. 뭐 이런 아, 곧 4월에 앨범 나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이게 몇 번째? 네. 첫 번째 앨범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가요나 그냥 일반 네. 음악으로는 제가 앨범을 뭐 한두 곡씩 이렇게 내고 그리고 평안이 형 앨범에 제가 피처링 개념으로는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임성규 이름으로는 네네. 처음 나오는 찬양 앨범 정규 앨범으로 처음 나와요. 와 엄청 네. 떨리겠는데요? 별로 안 떨리세요? 아 네, 그 아직 떨리진 않는데 아, 네. 나오면 굉장히 떨릴 것 같아요. 네. 나오면 굉장히 떨릴 것 같아요. 아직 실감이 안 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실감이 안 네. 나요. 어떤 앨범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제작하시는 분이 연평한 씨세요. 그 프로듀싱도 연평한 씨. 그 본인 곡들 다 넣으셔가지고 이제. 연평한 씨가 만드시는 제가 곡이고요. 갖고 싶은 목소리거든요. 네네. 하고 싶은 예, 하여튼 그래서 12곡이고 찬양 앨범이고 지금 그 12곡이 다 연평한 씨 곡인가요? 두 곡은 이제 제가 네. 아. 네. 이전에 좀 써서 좀 그런 네. 메시지를 담은 아, 곡들을 좀 네. 넣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4월 달에 발표를 할 예정이고 이제 한국 돌아가면 이제 계속 녹음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그러시군요. 정말 팀워크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보면 이게 좀 되게 뭐 순하고 네. 다들 뭐 이렇게 친해지는데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찬미 씨랑 이제 10년 넘었는데 5년 동안 존댓말 했어요. 이게 제가 나이도 한참 많은데도 항상 깍듯이 그렇게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얼굴이어가지고 제가 좀 근데 좀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정말 이제 네. 가족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같이 프로듀서 또 작곡가와 싱어 같이 작업하면서 많이들 사이가 안 좋아지고 불화 뭐 이런 하고 그렇죠. 뛰쳐 나가고 녹음실에서 뭐 이렇게 난리도 난다고들 많이들 얘기하던데 아직까지 괜찮으신 거죠? 아 그건 제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땠니? 같이 작업 같이 작업하시기에 어떻게 좀 프로듀서로서 어떠세요? 까다로우세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잠깐 등을 쥐고 내가 내도 네. 오빠가 그렇게 다시다시를 많이 외치시더라고요. 아, 완벽주의시구나. 다시 아니야 다시 저 녹음을
정말 짧게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비교적 순종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다시 하라 그러면 또 다시 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벳의 노래는 세 번을 재녹음을 네. 했어요. 세 번을 불렀다는 게 아니고 네. 완성을 했다가 다시 녹음하고 네네네. 들어봤다가 된 줄 알았는데 다시 또 하고. 네. 아하. 네. 저는 네, 저는 특별히 어려움은 없어요, 사실. 아니 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찬민 씨가 어떻게 돼요? 근데 진짜로 제가 뭐 특별히 문제가 없고 녹음도 거의 다 두 시간 이전에 끝나고 네. 하면 성격 좋은데 아, 더 할 게 없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셔서 아. 네네. 왜 그랬지? 아하. 그때 왜 그랬지? 이거 어떻게 만회하시겠어요? 네. 근데 제가 성규 형제보다 네. 평원 오빠랑 조금 더 많은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네. 네, 횟수로 봤을 때 그럴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빨리 좀 도와주세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다른 곡들은 네, 그렇게 많이는 안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좀 이제 네, 찬미 씨는 녹음실에서 계속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잘 불러요, 신기하게. 나중에는 아,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고요. 성규 형제는 이제 목소리 수명이 좀 짧아요. 배터리가 그래서 배터리가 좀 짧아가지고 두 시간 넘으면 얘는 안 되겠다. 판단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아 우리 연평화 씨가 그 16년 교직 생활을 하셨잖아요. 딱 이제 그렇죠. 그 새 학기에 교실 딱 들어가면 제 쟤는 말썽쟁이 딱 보이시죠. 네, 한눈에 보이죠. 그렇죠. 쟤는 어떻다 이렇게 말을 하면 성격 뭐 이렇게 쫙 스캔이 다 되실 거예요. 그 내공이 있어서 그 싱어들 스타일대로 맞춤형으로 프로듀서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함께 작업을 하시고 곧 발매될 그 새로운 따끈따끈한 그 앨범에서 한 곡 저희가 좀 청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빛이라는 찬양. 네. 네, 그 곡을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이것도 이 곡도 최초 공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 최초라니까. 네, 그래서 앞에 것도 그랬듯이 지금도 최초 공개인데, 네,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은 어둡고 어떤 약속도 희망도 없었지. 빛으로 오신 주를 만나고 감출 수 없는 빛을 품었네. 난 부끄럽고 주는 아름다워. 빛을 등지고 떠날 때에도 변함이 없는 주의 사랑에 내 온몸 물들었네. 숨길 수 없네 주님의 빛. 숨길 수 없네 주님의 빛. 숨길 수 없네 주 내게 비추신 그 빛. 날 밝히는 주님의 빛. 주는 아름다워. 빛을 등지고 떠날 때에도 변함이 없는 주의 사랑에 내 몸 물들었네. 숨길 수 없네 주님의 빛. 숨길 수 없네 주님의 빛. 숨길 수 없네 주 내게 비추신 그 빛. 날 밝히는 주님의 빛. 숨길 수 없네 주님의 빛. 숨길 수 없네 주님의 빛.
부르신 그 빛 나 밝히는 주님의 빛 숨길 수 없네 주님의 빛 숨길 수 없네 주님의 빛 숨길 수 없네 주내게 비추신 그 빛 나 밝히는 주님의 빛 No 나 밝히는 주님의 빛 Oh 나 밝히는 주님의 빛 하게 되는 그런 힘이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사실 같이 걸어가기 팀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는 노래가 있어요. 예, 아까도 얘기를 좀 하셨는데 요게벳의 노래라는 저는 그 찬양 처음 들었을 때 사실 솔직히 그 전에는 조찬미 씨 잘 몰랐어요. 예, 또 그 제가 여기 달라스 와서 생활하면서 미국 소식에 좀 이렇게 뭐랄까요 한참 없이 늦게 있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많이 들었던 찬양이나 이 찬양 사역자들 한참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익숙한데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제가 아직 많이 못 따라가고 있었는데 조찬민 씨 목소리를 듣는 순간 혹하게 이렇게 몰입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곱게 노래를 하는데 호소력이 있고 마음이 느껴지지? 근데 제가 또 다른 이야기도 들었어요. 요기벳의 노래가 처음에는 조찬미 씨 거 아닐 뻔했다면서요. 네, 조찬미 씨 안 주려고 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 이제 같이도 이제 계속 활동하고 있는 시기였는데 네. 또 찬미가 실제로도 이 노래를 공연 때 부르기도 했었어요. 계속. 하지만 앨범 작업은 아이 엄마 보컬로 하면 좋겠다. 적어도 한 아이 한 3명 정도 낳은 엄마가 돼야지 이 노래를 온전히 좀 이해하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요게벳처럼 아이가 셋이어야 되겠다. 네, 그 정도는 네. 돼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결혼해서 네. 아이를 3명 낳던지 네. 아니면 다른 보컬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이제 공연에 이제 같이 또 이 노래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찬미자매가 그날따라 울컥울컥하더니 마지막 소절을 다 부르지 못하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무대 위에서요? 마음이었을까 막 이렇게 부르면서 네 무대 위에서 결국은 막 어떻게 불렀다고요? 다시 한번 네. 이걸 다시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아유, 네. 왜 그런 힘든 일 있냐고 너무 친절하게 물어봤죠. 너는 애도 안 나 보내가 그 마음을 얻지 않다고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가 찬미자매와 좀 동생이 또 있거든요. 남동생 두 명을 이제 키워야 되는데 이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제 너무 힘드시니까 직장 다니시고 집에 오시면서 매일 교회 들리셔서 울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이제 엄마가 그 얘기를 해준 게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참미자매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저는 그제서야 저희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노래를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네, 만들었는데 부모 입장에서 네네 네. 막 정말 어려운 형편에 진짜 어려운 상황에 또 목회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믿음 안에서 키우려고 애쓰셨던 저희 부모님이 그제서야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 엄마가 되어 부르는 것도 너무 좋은데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부르는 것도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결국 그날 대성통곡한 걸로 찬미자매에게 곡이 돌아갔습니다. 그 전에도 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는데 예, 찬미 씨 그날 유난히
네.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대성통곡까지 하신 거예요? 사실 그때가 전주 지역에서 있었던 공연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날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으셨어요. 아. 네, 근데 평소와 똑같이 이렇게 찬양하는데 요게벳 노래가 항상 저한테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제가 아직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머리로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상상은 해볼 수 있지만 이게 마음으로 온전히 이렇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곡이었는데 그날도 그냥 덤덤하게 연습해왔듯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눈을 감고 이렇게 한참 찬양하다 보니까 눈앞에 갑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위해 지난날 눈물 흘리며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제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아, 요게벳이 그냥 모세를 위해 기도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아니라 이것이 곧 나의 엄마가 나를 위해 그렇게 수없이 기도하셨던 기도 제목들이구나 라는 게 불현듯 확 마음속으로 들어오면서 못 부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날 오빠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서울로 같이 기차를 타고 어머니랑 올라가는데 엄마가 너 왜 그렇게 울었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니도. 그래서 이제 제가 오빠한테 나왔던 얘기를 똑같이 했죠. 엄마가 옛날에 나한테 해줬던 얘기가 떠올랐어. 그랬더니 엄마도 그 현장에서 이렇게 듣고 계시면서 아 나도 너희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었던 그 기억이 떠오르셨었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같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전주 때 그 있었던 일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얘기하면서도 마음이 막 울컥울컥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요게벳의 노래에 담긴 그 힘이라고 할까요? 그 노래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두 분에게 역사하셨지만 뭐 정말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 이 노래를 듣는 많은 이들에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또 자녀의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노래인 것 같은데 이런 찬양은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셨는지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이가 세 명 있는데 저 첫째를 낳고 둘째 한 번 유산이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셋째 쌍둥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쌍둥이가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한 지 24주 정도 됐을 때 조산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지금 나오면 아이들이 이제 100% 죽는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루라도 더 누워 있어야지 아이가 살 확률이 늘린다고. 그래서 정말 아내가 화장실도 정말 적게 가면서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5주 정도를 버텼어요. 네. 그리고 이제 29주 5일 됐을 때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없게 돼서 이제 신생아 인큐베이터 산소호흡기가 있는 인큐베이터 두 개 있는 병원을 샅샅이 뒤져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이제 1.38kg, 1.41kg로 태어났어요. 그러다 정말. 보니까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뭐 뇌출혈도 있고 폐색증, 뭐 무호흡증 등의 이제 병이 있으니까 그 태어나고도 그랬지만 태어나면 전에도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 살려주시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아이들로 키우고 싶다고 이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태어났고 이제 정말 많이 고생했지만 아이들이 이제 건강하게 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4살 정도 됐을 때 한국 나이로 이제 이 아이들이랑 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이제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내랑 같이 온 가족이 좀 집에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온 저희 부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제 자녀 양육이 된 거죠.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 하나님 안에서 키울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아내가 먼저 최에스더 사모님이 쓰신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책을 읽고 너무 좋았다고 저한테도 꼭 읽어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성경으로 딸 키우기였으면 좀 덜 그랬을 텐데 그때 아들이 좀 많이 속썩여가지고 단번에 읽었는데 이제 거기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제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본 거죠. 그래서 너무도 당연히 이제 모세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그 이야기를 엄마 요게벳 입장에서 보니까 모든 게 더 다른 시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집트 왕 파라오가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뱃속에 임신했을 때부터 요즘 같은 세상이 아니니까 이 아이가 딸일지 아들일지 네. 몰랐을 거잖아요. 그쵸. 얼마나 초조하고 두려웠을까. 그리고 아이를 낳아보니까 100일 된 아이는 정말 작거든요. 근데 요게벳이 석 달 동안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아이가 누일 만한 갈대상자를 가져왔잖아요. 근데 딱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물이 새지 않게 역청과 진을 나무진을 바르던 장면에서 너무 그녀의 그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는 드러나 있지 않는 엄마로서의 두려움, 아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것들이 저도 이제 부모로서 느껴진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했는데 물이 새지 않게 칠한 걸 보면 이 아이가 혹시라도 떠내려가면 어떡할까, 혹은 군사들에게 발각돼서 죽이면 어떡할까, 어떤 온갖 진짜 상상을 했겠죠. 그녀의 그 두려운 마음이 너무 느껴졌고 그녀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렇게 아이를 떠나보내지 못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저희 아이들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에스 사모님이 쓰신 책 부분의 일부분과 또 이제 제가 살을 더해서 이제 노래를 만들게 됐어요. 그 노래 전반부에 그런 요게벳의 마음, 그리고 그 후반부에 이르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 믿음의 선포, 이런 것들이 참 어우러져서 마음이 단단해지는 그런 노래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유튜브 조회수가 700만 회수를 넘었다라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또 이 작곡자의 이야기, 제작자의 이야기를 듣고 또 노래를 부르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잠시 후에 또 이 노래를 들을 텐데 또 더 풍성하게 은혜가 와닿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연평환 씨가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그래서 CCM계의 유일열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별명이 있구나, 왜 그런 게 대본에 써있지? 이상하다 막 이랬는데 이해가 되네요. 그 별명을 성경제가 지어줬어요. 아니 이분들은 서로 네. 별명 지어서 소문 퍼뜨리고 막 그러나 봐요. 네,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이렇게 셋이 저희가 이제 기획하는 공연을 하면 네. 1부, 2부를 나눠요. 네. 중간에 이제 이벤트에서 제가 레크를 하거든요. 진행을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선물로 평안이용 CD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잘 모르셨어요. 그 관객분들이 형이 누군지 잘 모르셔서 제가 처음에는 CCM계 토이다. 왜 노래는 본인이 토이. 안 하고 이제 다 가수들이 다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유희열로 이제 바꿨죠. 네. 아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또 말씀을 재치 있게 잘하셔서 그렇게 전혀 상관없는데 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느셨어요. 진짜 말씀씨가 굉장히 많이 느셨어요. 그래요. 전 또 선생님이셔서 워낙에 말씀 잘하시는 줄 알았죠. 김성규 그만 말해. 자. 네.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사실 듣고 싶은 청하고 싶은 찬양도 많기 때문에 이제 이 이야기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참 이걸 해야 되나 마나 지금은 또 망설이지네요. 이분들이 서로 너무 사랑하시고 서로 막 띄워주시니까 굳이 이 코너를 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제가 즐겨보는 모 프로그램에 이런 코너가 있더라고요. 칭찬해. 혹시 네 서로 어디 가서 밥 얻어먹는 프로그램 아시죠? 예, 거기 보면 부부들이 이제 서로 칭찬해 하면서 서로 화목해지는 코너가 있는데 이분들은 이미 너무 화목하시지만 그래서 서로 한번 어떤 점을 칭찬하는지 우리 연평환 씨부터 제가 성규를 칭찬해.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성규는 잘하셔야 돼요. 네. 세 가지씩. 세 가지씩요? 예. 어렵나요? 한 가지만 할까 봐요. 성규는 정말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걸 칭찬해. 네. 밤마다 팩하거든요. 정말. 네, 운동, 네, 복권, 네, 중요하죠. 네, 정말
안티에이징의 선두주자거든요. 아니 이제 곧 앨범 나오니까 그죠? 네네. 자, 난 했어. 이제 너희들 해봐. 아니 아니 조찬미 씨도 칭찬해 주셔야죠. 아 네. 네. 찬미 씨는 정말 좋은 여자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감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고요. 아 제가 지금 모르는. 네. 네네.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할까 봐요. 찬미는 정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좀 부족해요. 아직 뭔가 이렇게 네. 아, 네. 없는 말 못하시는 스타일이시군요. 아 네네 그렇죠.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칭찬해 봅시다. 네. 어렵다. 굉장히 쑥스러운데요. 일단 성규는 호불호가 확실한 걸 칭찬해요. 제가 굉장히 우유부단해가지고 옆에서 네. 결정을 잘해주거든요. 아, 네.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야죠. 네. 팀에. 네. 그리고 제가 하면 이렇게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굉장히 빨리 후딱 지나가고 싶은데 오빠는 없지. 나도 없지. 그치? 굉장히 좋은 남자예요. 굉장히 가정적이시고 네, 네. 감정 기복을 이렇게 왔다 갔다 보통 사람들은 특히 평안하시군요. 네, 음악을 네. 저희가 하다 보니까 감정 기복이 이렇게 오락내락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빠를 지난 10년 동안 지켜보아오면서 정말 이름처럼 살고 계시더라고요. 평안하게. 네, 정말 좋은 남자예요. 네. 네. 자. 네, 저는 찬미 누나는 같이 활동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실수를 거의 안 해요. 진짜 노래할 때. 그래서 실수 안 하는 거 칭찬해. 아, 진짜 남은 순서가 너무 부담스럽잖아. 더 잘하라. 평안이 형은 말솜씨 많이 넣으신 거 칭찬해. 네. 아 정말 이 세 분 유쾌하시고 또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음악 들려주시는 거 정말 칭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많은 사역들 감당하시면서 정말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저희도 또 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팀의 이름을 딴 곡이 있네요. 같이 걸어가기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네. 네. 이 곡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저 밑에서 같이 응원하면서 또 함께 듣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